아, 야, 네스트가 아, 네스트 그렇게 보면 잘 향기가 안 보이니까 옆으로 이렇게 해야지. 향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꽃들을 한참 피셨겠죠? 오늘 앙그레캄을 가져왔어요. 아, 이게 어제 가가지고 앙그레캄 대형종이 있어서 요거 몇개 가져왔어. 얘가 아무튼 밤에 향기가 나는 품종이니까 자 옆으로 치우겠습니다. 마님, 저기 이거 아나아 이거 좀그 했어요? 미용실? 미용실 가가지고 그 40분 기다렸어. 아 요즘은 그 어버이날이라 가지고 다가와서 그런가 어머님들이 많으시. 네. 이발소는 안 돼. 미장원은 그 되는데 동네에서도 이발소는 사라질 것 같아. 자, 오늘은 농장에 여기저기 이렇게 재고가 있는 재고 것들, 특판 4월 이런 26일. 것들도 지금 나이가 먹은 건데, 그나마 꽃 있을 때 만 원씩에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왜 재고 특판해요? 우리 자리가 없죠? 아니, 뭐 우리 자리도 자리고, 이게 몇 개씩 소량씩 나오면은 영상 올리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제 얘는 이제 재배분에 있는 것들. 예, 꽃, 뭐, 한 대, 두 아, 이거 대인데, 꽃 없어도 25,000원 예, 내 꽃이 막 거의 두 했었던 대네. 거예요, 다. 아무튼 뭐, 두 대, 두한 대들, 대. 이건 이제 밥으로, 있는 것들. 저거하고 이거하고는 품종 자체가 다릅니다. 이건 또 유난히 좋네. 아니, 아, 보통 이 정도라고 이 보시면 돼요. 정도라면 2만 원이니까 저렴하고. 그다음에, 아, 앵소고기. 자, 요거는 아직 꽃이 안 왔는데, 앵소고기. 자, 요런 것들은, 자, 이렇게 어디다가 이렇게, 걸어서 보시면 좋죠. 밥이 좀 작은 애들은 2만 원. 2만 원. 그다음에 이렇게 밥이 많은 애들은 3만 원. 앵석국 자, 꽃이. 앵소꽃. 예, 지금 아니, 지금 아직 피고 있는 저기 한 쪽. 얘는 이제 꽃이 뭐한 10송이까지는 안 되겠죠? 요거는 10송이가 될래나? 걔는 스페셜인데. 아무튼 3만 3만 원짜리네. 원짜리는 밥이 좀 걔는 맛있습니다. 25,000원이야. 아, 25,000. 참, 25,000원. 아, 3만원 받던 거래가지고. 그다음에 이것도 색화, 풍류. 아침 먹은 이거를 송금. 바로 발 이렇게 봐주세요. 뒤집어졌어? 풍류 이거. 색짜리. 아, 얘가 지금 거의 한, 만 3년 이상 자란 겁니다. 이 안쪽에서. 이거 싸게 파는 이유가 있었죠? 이제 일단은 이제 9만, 몇개안 남아서. 그리고 얘가 촉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그 얘기 아무튼, 해드려야지. 그 25,000원짜리 풍란 색깔을 한번 가지시는 저렴하게. 거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마세베리아가 이렇게 마가렛. 자 마가렛이 얘입니다. 마가렛하고 스노우보드는 얘입니다. 스노우보드가 지금 얘입니다. 꽃이 몇 개씩 없습니다. 자 여기 한두 개밖에 없어요. 스노우보드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스노우보드는 두 개밖에 없고 마가렛은 네 개고 레드바론은 조금 있네요. 좀 있어요. 두 대짜리가 18,000원, 세 대는 2만 원. 그다음에 쿠퍼엔젤은 아직 얘는 신종이라서 밥이 작아도 얘는 걔는 연한 주황색이죠? 25,000원. 마가렛이랑 색이 달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을 요거를 저희가 뷰티 하모니로. 부티 하모니로 했는데 금채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냈던 거좀 살짝 죄송했었는데 금채가 아니라서 이 어디서 섞였었나 봐요. 섞인 거가 있는지 몰라도 농장에서도 금채라고 해가지고 저도 가져왔는데 피워보니까 뷰티 하모니인데 뷰티 하모니하고 이제 여러분들 제 뷰티 이제 하모니를 보여주세요. 자, 뷰티 하모니는 안에 백색이고, 백색이고 얘는 쟤는 이거 빨간 점이 아, 요두 있고. 개씩밖에 없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품종을 5만 원씩. 보여드리려고 5만 원짜리. 그다음에 아, 그 오늘은 오늘 엄청 싼 거,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동양란 하면은 대명사가 철골소심이에요. 이게 철골이 꽃이 향기가 좋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선물용으로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마님 리본 한번 가져오실래요? 여기다가 어버이날 그 리본 하나 이렇게 작은 거 우리 이렇게 내일 해드릴 테니까 어버이날
방송할 거예요. 내일은 이제 어버이날 특집으로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해서 이제 8시경에 8시에 들어와서 오픈할게요. 그때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때는 오늘은 안 눌러도 돼요. 아니요, 오늘은 뭐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는 거고. 아니 좋아요는 철골, 해줘야지. 철골 소심은 지금 꽃대가 두 대 세 대가 있어요. 이게 뭐 밥은 이제 구분이 철골 소심이 아주 뭐 비싼 품종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어찌 됐든 동양란 이렇게 소심 계통. 소심은 이렇게 이렇게 얇은 거를 말하죠. 철골 소심을 25,000원에 드린다. 그리고 그다음에 네 대 이상. 아, 뭐 이렇게 네 대 이상이면 뭐 네 대부터 뭐 일곱 대까지도 있는데 그건 뭐 랜덤이니까. 또 이게 받친다고 내가 아까 확인했지. 네,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환경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2차적으로 꽃대가 또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밥이 좋잖아 지금. 좋은 거는 꽃대가 좀 많이 있는 것들은 3만 원, 좀 작은 것들은 25,000원 이렇게 드리겠다. 동양란을 드리겠다. 오늘 저희가 좀 많아요. 민호씨를 가지러 했더니 이걸 먼저 해. 예. 그다음에 스카이골드가 두 대짜리가 좀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2만 원 저렴하죠. 예. 향기가 엄청 좋지. 그리고 근데 이 향기가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좋아요. 향기가 아빠 말을 믿지 마세요. 근데 네. 이제 그 우리 댓글에도 향기 좋다고 이렇게 향기가 했는데, 좋아요. 그다음에 이게 스노우 페어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주문하시고 이제 어버이날 선물 드린다든가 그랬을 때는 선물 리본, 선물용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리본을 하나 이렇게 서비스로 드릴게요. 그래서 선물 안 할 건데 이거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이것도 다 돈이니까. 자, 이거 어찌됐든 간단하게 뭐 이렇게 이게 하나 꼽아서 이렇게 드리면은 그냥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니까 모든 대상한테 다 통하는 말이니까. 자, 여기 이거를 자, 그리고 아니요. 스노우 페어리. 자, 얘도 25,000원. 아, 얘 꽃대가 그리고 요는 꽃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도 아직, 일부 있고요. 한두 송이밖에 안 남은 것도 있고. 아, 그리고 거기 뒤에 1년 더 묵은 게 있어요. 밥이 많은 거. 걔는 아니야. 아, 이거 헤이즐도 이거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몇 개씩 있는 거는 엄마 12cm 재배분 하나 갖다 주세요. 그리고 자, 요런 거는 설아. 설아 좀 작은 거는 3만 원. 그다음에 이제 밥이 좋잖아요. 밥이 좋은 거는 35,000원. 꽃은 그래도 뭐 이렇게 지금 피어 있는데 그래도 두 대 이상은 달았으니까 꽃은 피었고 이제 밥 위주로 밥 가격만 다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에피덴드로 레드 얘가 이제 만 원. 이제 얘는 15,000원, 2만 원. 빨강. 자, 꽃대가 꽃대가 두 대가 15,000원이에요. 세 대 이상은 자 이렇게. 3대, 4대 이런 것들은 밑에 받치고 더 올라와요. 그리고 걔는 아무튼 얘네들은 향기가 없지만 오랫동안 피고 지고 하죠. 자, 에피덴드로 15,000원, 2만 원. 레드냐 옐로우냐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요즘 호접란이 내일도 또 좀 올릴 건데 오늘은 이렇게 그냥 저렴한 거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만원짜리 요것도 리본 하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선물하셔도 돼요. 리본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뒤에다가 여기를 이렇게 잘라 뒤에 그래도 되고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꼽아 드릴 테니까 여기를 잘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꼽으셔도 되고 뒤에다가 꼽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놓으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안전성이 있는 거죠. 하나만 하셔도 괜찮으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커버분이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커버분이 없으면은 이 호접란 커버분 하나 달라고 그러세요. 그럼 요거는 저희가 서비스로 드릴 테니까 재배분 그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대짜리는 13,000원. 근데 호접란이 지금 엄청나게 비싸요. 어버이날이 해필이면 부처님도 함께 오시는 바람에 더더군다나 그리고 호접란 농가가 원가가 많이 인건비가 비싸다 인건비다 인건비는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자재 때문에 난리입니다. 난 농가들도 지금 하우스 자재 철근 뭐 해가지고 파이프가 50% 오르고 아니요 두 배 더블 두 배. 이제 두 배 됐어요. 아무튼 수태도 거의 더블 막 이래가지고 농가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애국에서 또 수입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물건들이 이 중국에서도 수입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호접란이 당분간은 상당히 고가에 거래될 것 같아요.
지금 엔간한 것들은 뭐 2만 원짜리도 2만 원도 넘습니다. 여러분 소비자 가격. 네. 커피 향란. 커피 향란을 제가 조금 늦게 소개 드렸는데 물건이 탱글탱글하고 얘는 한 9가 10개에서 12개. 예? 그러니까 뭐 9개든 13개든 뭐 11개든 뭐 이렇게 있겠지만 한 10개 정도 는 된다. 이렇게 15,000원. 그다음에 이게 합 얘는 이제 한 20개. 구가 한 20개 정도 된다. 25,000원. 확실히 차이가 나요. 얘는 이렇게 비어 보이고 얘는 넘치죠. 뭐 이런 것들도 얘는 안 넘치고 여러분들 뭐그 이렇게 리본 하나만 맞아요. 근데 막실라리아 얘가 향기가 진해가지고 이 커피 향나는 진짜 여러분들 맡아보신 분들은 다들 아는 거니까 다 이런. 아는 거니까 진짜 요거 하나만 하면은 진짜 어르신들 좋아를 하실 거고 향기가 있으니까 자랑을 하겠죠. 그다음에 사실 요거는 할까 말까 하다가 조금 VIP들 조금 고급스러운 분들한테 선물하실 거면은 시중에 없는 거니까 교구찌 요거 이제 작은 것들은 저희가 요거 이제 분주한 거죠. 요거는 2만 원에 드릴 거고 8만 원에서 13만 원까지가 가격대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특별하게 이게 다요. 근데 교구찌는 저희가 이게 다요. 몇 개 없어요. 아 그리고 그다음에, 2만 원짜리는 이게 이렇게 된 거니까 일반짜리는 여러분들이 기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오늘 올리는 것들은 다 소량들입니다. 없어요. 아필럼도 요거가 이제 꽃이 이렇게 물리기도 하고 그래서 요런 것들 25,000원에 드리겠다. 개만 세송이고 또, 나머지는 좋아요 물건들이. 아니요 세송이는 무슨 세송이야 이쪽에 아니 그건 있어. 아니야 걔는 옆에 물건이야. 옆에 물건이야. 아 그런 거야? 그러네. 예. 아 그럼 여기 세송이고 걔는 여기서 이제 신하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신하들이 나오니까 어찌됐든 요거 저희가 25,000원이면 저렴해요. 3만원에 팔았던 건데 몇 개 안 남아서 25,000원에 드리겠다라는 얘기고 링고스타도 얘는 네스트가 향기가 진한데 그 향이 두 개가 비슷해요. 근데 얘는 걔보다 조금 더 새콤하다고 그럴까? 달콤하다고 그럴까? 아무튼 좀 톡 쏘는. 그러니까 얘 향기 맡아보면은 또 그 커피 향의 그 달달한 맛하고는 얘는 좀 박하 향의 그 향이 아무튼 좋아요. 링고스타는 자 아무튼 이렇게 전박이들이 많이 있는데 링고스타는 전박이가 대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입에 이런 뭐 상처 있고 조금 그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얘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니 그다음에 두 대짜리는 꽃이 이렇게 두 대짜리는 두 대짜리 그거 두 개밖에 못 찾았어요. 나머진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왜? 아니 걔는 또 꽃이 져서 아니 왜 져? 아무튼 두 대짜리가 한 세 개? 얘는 두 대짜리 치고는 좀 약간 두 대 아닌 걸로 뺀 거야. 그냥 한 대짜리를 뺀 거예요. 하고 아무튼 한 대 25,000원, 두 대 35,000원이면은 제가 최대한 드릴 수 있는 아 그리고 링고스타는 색깔이 얘가 지금 전박이. 무늬가 다양해요. 얘는 좀 빨간 전박이, 얘는 반반, 얘는 좀 하얀 전박이. 하얀 전박이, 빨간 전박이, 그 다음에 레드. 근데 얘는 레드인데 얘도 원래 전박이가 나왔어야 됐는데 거의 안 나와서 거의 레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약간 그 실생이라고 하지 이런 거를. 아무튼 지금 이거 25,000원에 드리는 거는 꽃값 없이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저희가 피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저렴하게 드린 거니까 아무튼 기회가 되신 분들한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저희도 사실 이제 농장에서 이렇게 가져온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판매를 재판매를 하는데 리카스테라든가 그 얘네들 파피오 얘네들은 뿌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사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는 애들이에요. 옐로우들 그런 거. 얘네들도 지금 이파리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 꽃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이 발분만 가지고 그래서 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좋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 그리고 얘가 덴드로비움 아마빌레가 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노랑색 얘가 있으니까 몇 개 있으니까 그리고 두 겹 석곡도 여러분들
꽃핀 것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꽃핀 거로 이렇게 주문하시면은 꽃이 이제 그 드릴 수 있는 것들은 꽃핀 거가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꿀 냄새 나. 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아르메니아 예쁘죠. 뿅 하겠습니다. 네. 뿅. 네. 자, 얘도 지금 우리 마님이 가져온 건가? 원래 있던 거였지. 얘도 사실은 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니카스테를 기른다라는 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뿌리 생육이 그렇게 이제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하나 있는 한 개 있는 거가 막 5만 원씩 하는데 저희가 이제 비교적 이제 좀 저렴하게 드렸던 거가 제가 봐도 그 이게 없고 그 다음에 뿌리 이 생육도 없고 그래서 글자 그대로 꽃만 이렇게 보시고 요거 가져가셔가지고 뺀다든가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리카스테는 꽃을 보시는 그런 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분갈이를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분갈이를 그 굳이 하지 마시고 포트에 있으니까 요거를 달라고 그러시면 우리가 요거 하나씩 드리자 요거는 꽃 사시는 개수만큼만 드릴 수 있어요. 12cm 학원을 여기다가 드릴 테니까 그냥 요렇게 그냥 끼워 놓으세요. 그래서 비닐 포트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세워 놓으시라고 제가 그래서 그거 달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사실은 분갈이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선물 드릴 수 없다 그러면 여기다가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빼지 마시고 그냥 커버 분채를 하시라 이거야. 그리고 여기를 자르는 게 왜 어찌 됐든 뿌리가 비닐하고 나름 일부는 붙어 있을 텐데 그거를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다. 포도난도 분주 심을 때 그 위에를 자르고 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접난을 할 때도 이 포트를 빼고 제가 30년 전부터 호접난을 합식을 할 때 이거를 빼지 말고 심으세요. 여러 개씩 뭐 10개 이렇게 심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심었는데 항의가 와 있다 이게 고객이 왜 이 포트도 비닐인데 안 빼고 비닐도 안 빼고 이거를 합식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항의를 받아가지고 그 항의가 여기저기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중도매인 분들이 이게 꽃을 심으신 이제 꽃가게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또 빼는 거야. 그러니까 빼면은 괜찮을 것 같지만 어차피 꽃을 보는 게 양나는 어찌 됐든 간에 그 제 1차의 목적인데 그래서 아무튼 도루묵 다시 이 포트를 빼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래서 요즘은 많이들 이게 안 빼고 그대로 꽃을 봤을 때 어찌됐든 오랫동안 볼 수 있다. 그래서 커버 이거 하니까 이거 말고 없어졌잖아. 이거 말고 커버분을 하면은 이제 금방 여기 있었는데 여기 앞에 부분은 자른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안 자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른 부분만 하면은 그게 깨끗해 보여요. 그 카바가 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카바분이죠. 자, 여러분들 뿅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네. 왜 좋아요 하지 말라 그래요? 좋아요 가끔 구독? 해주세요. 아 좋아요 구독 하세요? 구독은 안 해도 돼요. 구독을 많이 하면은 우리 또 세일해야 되니까 하지 말고 좋아요는 많이 하세요. 아 우리 싫어요를 누르는 것보다 좋아요 누르는 게 좋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무튼 우리가 댓글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라도 아무 말이라도 이렇게 한 번씩 남겨보시고 그게 하면은 내 마음의 의사 표시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 이것도 보여드려? 아 뭐 이것도 보여드리고 막 이것도 보여드리고 막 그럴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이 그 폴리도타 내일 보여드리려고 옆에 갖다 놨는데 요거가 끝까지 요렇게 보는 사람은 요렇게 요렇게 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폴리도타가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여러 군데서 여러 대가 나오면은 예쁩니다. 네. 우리 그 이것도 있잖아. 덴드로칠룸 그 오케이. 폴리도타랑 덴드로칠룸이랑 이거는 이제 그 거의 사촌이지 꽃이. 스타일이 비슷하죠. 이 덴드로칠룸 이거가 몇 개 더 있지 않아요? 없어요? 이거요? 이거 몇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그래? 없어요? 아니야, 아, 그래요? 아무튼 요거는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것도 소장품이지. 이게 보자고. 그래야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의미니까. 자, 뿅. 네, 고맙습니다. 이제 진짜 뿅. 스타일이 이렇게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의미의 덴드로칠룸. 그다음에 이제 덴드로칠룸 폴리도타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잘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뿅. 내일 8시에 할게요. 고맙습니다. 뿅.